번안 닭은 번안 베스페른 호디오 레고스 코스 메고 코멘조스 베를라 그빈덱 세파 파라그라프 제디 볼라스 파리지 마스트로 데라 에포코 오 데라 에크레지아 포르투노 비데바스 페니 스투디 라 상크탄 인스트루온가이 트레이니지 포르지 라 상크투 인스트로 데바스 파리지 비아멘소가이 비아 코르포가이 비 데바스 아지지 군지 가이 티암 비포와스 리제비라 포르토 누르키오 프라티카스 치마니에레 티에스 탈렌토 발리아스 온다 탈렌토 티에스 스치오 발리아스 몬다 스치오 가이 티에스 포르토 발리아스 온다 포르토 티에케 리포와스 파리지 몬다 마스트로 Ci die desano sub strecas la gravetum della sancta instruo. Io gli esiete mojo cursiva literati progrio esperantro, chiurimce. Che chiurimce는 책 이름을 할때 주로 이렇게 씁니다. 책 이름. 어떤 데는 뭐 제목도 그렇게 하고 잡지명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 원불교 교전을 말해요. 원불교 교전. 이게 정전하고 대중경으로 구성된 원불교 교전을 말한다. 이 에클레시아 포르투노는 포르투노는 행운이잖아요, 행운. 즉 운이죠, 운. 교단의 운의 시대에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마스터로입니다. 주인공. 뭘 해야 되냐면 교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교전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교전이 너의 마음이 되고 너의 몸이 되라 그랬더니 그래서 아지지 쿤 이거는 뭐뭐와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파리지 아자 그걸 아지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미 아지가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 쿤나 템포 쿤나 템포는 세월이죠. 세월과 함께 나도 나이가 들어간다. 미 아지자스 쿤나 템포. 여기는 아지지 쿤지 원불교 교정과 같이 늙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누르키오 프락티카스 치 마니에레. 우리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용법이에요. 치 마니에레는 항상 여러분 스트레케토를 치세요. 스트레케토, 치 타게, 치 마테네, 치 데스페레, 치 녹테. 그거는 반드시 스트레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없이 쓰는 사람들이 여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치하고 명사가 와서 그걸 부사로 만들 때는 반드시 치하고 그 부사 사이에 스트레케토를 치신다. 이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렇게 TS는 누르키오 프락티카스를 받는다. 그 사람의 재주가 세상의 재주가 되고, 그 사람의 지혜가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되고, 그 사람의 힘이 세상의 힘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몬다 마스터로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원불교 교전의 중요성, 그리고 그 교전을 공부하고 그 교전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빈덱 오카. 시엘로 카이세로 네 리말카테 레바스 벤톤 카이 나투라스 치오인 에스타조인 세로 셴파라 샨조 티에사네 사고툴로이 네 리말카테 레바스 벤톤 데 콤파토 카이 나투라스 치오인 디보울로인 세로 콤파라 비르토 지혜로 카이테로 네 리말 카테 모르게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레바스 벤트는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기른다. 세상 만물을 기른다. 뭘로 기르냐 그러면 이 단어도 이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독기 동양 그 서적이나 동양 사상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스러운 것이 이 표현이에요. 센파라 샹조입니다. 센파르는 이게 행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샹조는 변화예요. 이걸 사자성어를 하면 무위이화입니다. 우리 그 도교에서 많이 쓰죠. 무위. 즉 말하면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자연적인 변화 그거죠. 그것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 만물을 기른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인들도 이 모르게 어떤 바람을 일으키냐 하면 venton de compato, compato가 자비의 바람이에요. 자비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치우인 비불로인 일체 중생을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냐면 per bonfara virto 은혜로운 덕으로서 즉 은덕으로서 이제 세상 만물을 기른다라는 건데 여기에 바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시겠네.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어떻게 됩니까? 땀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바람이 없어서 공기의 이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 그 민간 그 이야기에 가면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방에 거미줄이 펼쳐진대. 바람이 없으면 사막에 거미줄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앞도 못 본대요. 바람이 없으면 그만큼 바람이 중요한데 그 성인들은 바로 vento de compato. 자비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빈데크 나와 파라그라프. 옛날 파신텍조 신세급의 레알리기스 체란 하르모니오 테라 하르모니오 까이 호마 하르모니오 세에서 옛날 양과 에포코 신세급의 레알리자스 호마 하르모니오 테라 하르모니오 까이 체라 하르모니오 세 오니 쿤 콘스탄타 아멘소 레알리가스 호마 하르모니온 레알리자스 테라 하르모니오 까이 레알리자스 첼라 하르모니오 피엘케 나투레 레알리자스 치유 Ci die la plei grava vorto esas harmonio, harmonio, 화합이고 조화고 그런 뜻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화조화하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 인테리네, 내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운, 기화입니다. 에네르기아 하르모니요. 이게 보통 수성화강이라 그래요.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잘 하르모니어가 돼야 어떻게 된다?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 하르모니요. 행화죠. 행동으로서 하는, 즉 나타난 행동으로서 하는 그 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만 하르모니요. 인화입니다. 사람들의 화, 평화, 화합. 그 다음에 테란 하르모니온 지화입니다. 땅지자. 그 다음에 천화다. 하늘 천자. 천하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과거 시절에는 뭐가 먼저 이루어졌냐면, 치엘라 하르모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테라 하르모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호마 하르모니아가 있었다. 그런데 양의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 음양할 때 에스페란토로 어떻게 하냐면, 인하고 양. 이나 양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나 이 발음하기도 어렵네. 이나 이 요하고 이하고 해서 이나
그다음에 양가 에포크다. 양시대죠. 이제 오늘날 말합니다. 후천시대, 이 선천시대. 그랬을 때이 후천시대의 양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호마 하르모니어가 먼저, 그 다음에 테라 하르모니어, 이치엘라 하르모니어가 서로 연이어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세오니 쿤 콘스탄타 면서 항상 여유란 마음으로 이 호만 하르모니어 인화, 그 다음에 한다면 테라 하르모니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치엘라 하르모니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됐냐? 자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스테카. 키오 에타스 라플레이 사자 에나 모르 키오 에타스 호 키오 안타우 이에 쿤 라보라 스포르 레알리기 파죠 키오 에타스 라플레이 마사자 에나 모르 키오 에타스 호모 키오 볼라스 바탈레 벤키 까이 페르포르테 그루프렌 키우에서 라플레이 살자 엔나 몬도,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안타우 이레. 여러분 자, 이걸 안타우엔 이레가 있고 안타우 이레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큰 차이는 없지만 안타우 엔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당시의 동작의 그런 표현이고, 안타우 이레는 남 앞에서,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가면서 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결국엔 앞장서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쿤 라보라 보러 레알리기 바쳐, 뒤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앞에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탈레 뱅키한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스테쿠 누아 파라그라프. Iupoli granda homo foni estas, sed pli oni trovas bonpagon kaj vivas sekuran vivon. Iupoli malgranda homo foni estas, sed pli oni trovas rancoron kaj vivas malsekuran vivon. 자, 제 뒤에 랑코로, 코로 대 라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노가 뭐냐면 개굴, 그게 라노라. 그래서 랑코로는 코로 대 라노가 아니고 랑코로는 원한이다라는 겁니다. 원한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라멘토입니다. 라멘토 나왔죠, 지난번에 그 애원하고 결혼하고 할 때. 그래서 그 라멘토, 랑코로, 그리고 웬조가 있어요. 웬조, 이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그냥 여러분 상황 따라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굳이 이야기하라 그러면, 라멘토는 그냥 롱게 플랜디 하는 거예요. 롱게 플랜디, 그죠? 플랜디가 불평하고 불만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의 또 우리가 복수심도 싹 트는 거죠. 랑코르는 뭐냐면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즉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겁니다. 그다음에 벤조는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이세 가지 중에 제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벤조, 복수입니다. 원한의 복수. 그다음에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랑코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그런 원망심이라든지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이라든지 그건 라멘토가 되겠죠. 유플리 그란다 호모 온 에스타스. 큰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자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vivas securam vivon, 안전한 삶을 산다.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복수심을, 즉 원한을 발견하게 된다.
그 원안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말세쿠란 비보는 비바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스테크 두바. 제 오니 탑사 뜻이한 맨 발에 원란 라보론 알 알리울로 라포르토 가이 펠리초 모비자스 알리 드레 말론가 프라제스 지에서 드레 우틸라 알 니아 치우타카 비보 세 오니 타스카 시안 파레블란 라보르날 알리올로 자기는 그냥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냥 차 가져와라 커피 가져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라포르트 갈 펠리초 모비자스 알리 그 힘과 행복이 누구한테 가냐면 그 갖다 주는 사람한테 행복을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포르토와 펠리초가 나에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그냥 한국 남자처럼 요즘에 우리도 안 그러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다 보따리 싸야 돼요. 이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죠. 세스틱 드리어 파라그라프 La play alta super ullo en la mondo no estas kiu kiu donis la play multajn profitojn al la mondo kaj propasis La play alta super ullo super ullo는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 상급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른도 될 수 있죠. 여기는 뭐 항상 그저 연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스럽거나 여러 그 포지티오에서 아니면 포스테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라플레이 물타인 프로피토인 이게 세상에 가장 많은 이익을 주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프로파시스 이건 모르티스입니다. 모르티스에서 돌아가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이다 라는 겁니다. 세스테크와라 파라그라프 포르스 산토 에타스 트리 말 바칠라이 아페로이 우노 에타스 케말 바칠라스 렌 헌티 주스탄 이스트로 가이 루미긴 멘송 라투아 에타스 케말 바칠라스 렌루미 아온 호스트라 루미고 데 멘송 Patria estas que la facilas savi vivo uloin paste postra savo de si mem. Por studentoe, 여기 studento는 그 학생이 아니고 그죠? 종교에서 말하는 공부인입니다. 즉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에게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마음을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저 깨달음을 얻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루미기 멘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정말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파칠라스 플레누미 행동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뭐 한 다음에 마음을 밝힌 후에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깨달은 후에 중생 제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트리아 말파칠라 사비비불로인 바스테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자기 제도와 중생 제도를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보면서 내가 제도하면서 이 나를 제도하면서 그 다음에 남을 또 제도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어려운 점. 그죠? 세스텍 크비나 파라그라프 세 오니 셀차스 이온 페르 알 크로치죠. 키오 말스 proximidas se oni volas nur grandigi oni mal grandigas se oni volas nur havi ion tio mal aperas al crucizo 이게 집착입니다.
우리가 집착으로 해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할때 어떻게 된다? 예. 그것이 그냥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그냥 집착하는 대한민국 남자들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여자친구에 집착해서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자꾸 남자가 집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잘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집착을 해서 뭔가를 다 구하려고 하면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점점 우리한테 멀어지게 된다. 내가 자꾸 크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아진다. 내가 어떤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나 불교나 이 세상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집착이에요, 집착. 어디에 착을 두는 거. 그래서 착 없이 살아라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세스텍 세사. Non estas epoco, ciam oni enserĉas verulon, tial devas aperi multaj veruloj. Oni devas pli klopodoj rekoni verulon, sekvi verulon kaj eduki verulon. 눈 에서스 에포코. 지금은 이런 시대다. 이 시대는 어떤 거냐 하면 키암. 그래서 엔키우 이게 되는 거예요. 엔키우. 엔키우가 이제 여기서 키암으로 들어갔죠. 예, 때를 맡아는 때는 오니 세르차스 베룰론, 참된 사람을 찾는 때다라는 겁니다. 참된 사람을 찾는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바스 아페리 물타이 베룰로이 이게 많은 이 참된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누가 참된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레코니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알아야 되고 그 우리가 참된 사람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따라야 돼. 세크디 베룰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람을 자꾸 길러야 된다고.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두키 베롤라 세스텍 세파 파라그라프. 대사노 디리스 플라 포요 데 에드조이 라 우노아 에스타스 케 유플리 파사스 라 템포 데플리 암바오 네 콜라소 레스펙톤 우노라 알리아 라 투아 에스타스 케 암바오 인테르라 투 프로시마이 네 엘도 쿰피론 우노 데라 알리아 라 트리아 에스타스 케 암바오 에스투 디리겐타이 카이 스파레마이 카이 스타리조 프로프란 코르톤. La voglio de che è gioia. 이게 부부의 도입니다. 부부의 도. 부부가 이제 그 해야 할세 가지 도가 있다라는 게그첫 번째 풍토가 뭐냐면 세월이 지날수록이랍니다. 유플리 파사스 라템포 데스플리 몸을 하면 할수록 둘다 존경심을 놓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게 또잘안 되잖아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암바우 인테를라 두 프록시마이. 여기는 두 프록시마이 호모이겠죠? 이두 사람 아주 가까운 두 사람 사이에 신용, 신뢰를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콘피드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신뢰를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라트리아, 암바우 에스도 딜리겐타이. 암바우는 둘 다입니다. 이슬 라 암바우를 안 씁니다. 암바우는 정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쓰면 안 됩니다. 암바우 에스도 딜리겐타이. 그두 사람 다 부인이든 남편이든 딜리겐타이 건면해야 되고 슈파레마이 전략해야 된다. 건건 전략해라. 그래서 뭐냐 그게 스타리그 프로프란 포르톤 자력을 키워야 된다. 자력을 세우라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냥 남편 믿다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냥 어떻게 돼서
돌아가신다든지 뭐 하면 생활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둘 다 그냥 자력의 힘을 키워라. 그래서 자식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아버지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이 원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력 양성. 이게 자력 양성입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라는 겁니다. 세스테크 오카. 코르폰 말할 때 맨손 라르제 조연 쿠니. 디오포버세스티 보나 슬로가노 코르폰 알페 맨손 라르제 조연 쿠네. 코르폰은 우리 몸이죠. 몸은 낮춰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 그냥 푹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자유자유한 채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그냥 자기 몸은 낮춰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맨손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그냥 참 그냥 대양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백두대간을 내 마음에 꽉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너른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고 조연쿤의 즐거움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라는 거. 우리 오늘 어떤 분이 아주 멋진 그냥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거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쪽이죠? 여러분 노래도 배울 수 있고 조회수가 그냥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지금 한 200명 됐을 거야 벌써. 그런 기쁨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님에도 눌러주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세상 즐거움은. 근데 이게 참 어렵다고. 즐거움은 그냥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그런다고. 그게 대체로.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즐거움은 항상 쿤에. 그게 코르폰 말할 때 맨손 라르제 조연 쿤에 세스테크 나와 바라보라. 그란다 이스 크리스토 데바스 이루는 미지 그란데 뱅키 데 모노인 카이 우지라 보연 데 메자 하모니요. 그란다 이스 크리스토. 이렇게 큰 스승이죠. 큰 스승은 어떻게 큰 스승이 되느냐 아니면 해야 되느냐 하면 일루미니지 그란디 크게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도 천차만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그냥 하나가 아니고 이 깨달음은 그냥 이 끝이 없어요. 천청만청이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에서 어떻게 되면 크게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웬키 데모노인 말을 악마를 이겨야 된다. 이 악마는 그냥 여러분 도깨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에스페란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데모노입니다. 이것이 그런 데모노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질라 보욘데 메자 하르모니아. 하르모니아라는 말을만 해도 충분한데 메자라고 쓴 것은 하르모니아를 강조한 거예요. 하르모니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매자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하르모니오여야 된다. 그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셉데카 오니 데바스 디비 군트리 모델로이 다우모아에 따스 내 임팩티지 대대지요 라투아에 따스 두미기 다른 람폰 라트리아 에스타스 토니 조연 알라몬 트리 모델로이 모델로는 표준이죠. 우리가 본바다에 나아갈 표준입니다. 그래서 모델로는 제일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그 우리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그 뭐지 패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지만 그 모델로는 그걸 따라서 패션 모델을 따라서 옷이 좋으면 따라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델로는 본받아야 할 그런 표준입니다. 표준이 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욕심에 임팩티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에 물들인다. 욕심에 전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다름 람포가 법등입니다. 법. 이렇게 가르침의 등이죠. 이 가르침의 등에다가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이걸 어디에 전한다?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라트리아 에스타스, 돈이 줘요 날 먼저. 세상에 기쁨을 줘야 돼. 세상에 기쁨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프테크 우누아 파라그라프. Mi diris prenantera jenain sperojn por kontraŭi kiel modelo. La unua estas strebo al absoluto. La dua estas strebo al senmenso. La tria estas strebo al superega bono. La kvara estas strebo al kompreno de ne mal purigita saĝo. La kvina estas strebo al nekondiĉita sano. Tre malfacila. Compreni estas ege malfacila. E facai termine, c'è un nome che si scrive, e cantanaki e chiami, uri tesan jongsanin, che so, i deci gongbuda, contra uinon, pandeada, tutto deciman, i pulgio e so maranen, che son, nega deang, e se ciro hanen, i deciga, i dehal deca, 치료할 치자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 표준을 삼아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네, 다섯 가지 표준. 그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솔루트입니다. 스트레보 아브솔루트는 뭐냐면 절대죠. 절대를 얻기 위한 공부예요. 이 말은 스트레보 아브솔루트는 아브솔루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한다. 이게 절대가 뭐냐면. 절대 반대가 뭐예요? 상대잖아요, 상대. 상대심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지 불교 공부를 하면 이 상대라는 것이 나와 이 자타죠. 자타 구별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타 구별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절대 공부를 말. 상대심, 즉 차별심을 극복하는 이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센멘소라고 하니까 마음이 없는 걸 말한다. 마음이 없으니까 한자로 하면 없을 무자에다가 마음심자 무심이다. 무심 공부예요, 무심. 즉 말하면 어느 집착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 즉 망념을 떠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온갖 생각 다 나잖아. 잡생각, 무슨 생각 그렇게 난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페레가 보는은 이게 선이죠. 이게 선악을 떠난 지선입니다. 최고의 선을 말한 거예요. 우리 그 텍스트에 나왔죠.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선악을 떠나서 있는 선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선악으로 이 벗어난 초월한 그러한 이 선을 수페레가 보노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내 말풀이기타 사조. 사조면 사조인데 그냥 사조에도 그냥 내 말풀이기타 사조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말풀이기타 사조도 있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파카 테르미노다라는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지혜. 여기 더럽혀지다는 건 뭐냐면 번뇌입니다. 우리가 번뇌망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번뇌가 다 사라진 곳에서 나오는 청정지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무루지혜요. 무루지, 무루지혜. 그 다음에 내 콘디치다 다르모. 콘디치가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아니면 관계, 아니면 인연입니다. 인연. 그러니까 내 콘디치다는 인연으로 어떻게 자비가 된, 이렇게 지어진 그러한 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쉽게 말하면 결국은 진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진리의, 원불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론상 진리의
이 상주불멸하는 게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하여라는 그 말이 나오죠. 이그 표현입니다. 진리에서 바라볼 때 변화하는 진리가 있고 불변하는 진리, 즉 환경이나 인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진리,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어떤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자리에서 이제 바라볼 때, 네, 그것이 바로 이게 그 무위죠. 이게 무위, 무위법입니다. 내 콘디치타 다르모 섭득두와. Sano diris plira maniero accepti concordant capabulorum, due unilibus joye tuttocore accepti lin, due unilibus ue mem pari praticos, trie unilibus ciam condividi joyon cae maljoyon, quare unilibus mal avare aliaui in, cae profundi la qualità. 라 마니에로 압체티 본코란 카파볼룰론. 카파볼룰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인재입니다. 인재. 재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본코란 정말로 의진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의질다 할때 본코를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의 예지 할때 그걸 어떻게 인의 예지를 번역하냐 하면 그때 인을 본코레쪼라 그럽니다. 본코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의진 인재를 맞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건 쉽게 말해 손님 맞이하는 거예요. 손님 맞이. 즉 의진 인재가 우리한테 왔을 때그 의진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먼저 조예 드테코 때 악재띠린 정말 기쁘게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진 사람이 여러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냥 온통 마음을 바쳐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우누의 멘파리 프락티콘.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스스로 실천해라 라는 말이 하면, 어진 사람이 다 오면, 이 주인이 맞이해야 된다는 게 직접 내가 나서서 차도 끓이고, 커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오진 사람이 다 오면 그러잖아요. 밑에 또, 이 뭐예요. 특히 이제, 저 자기 집에 오진 사람 오면, 그 부인한테 시키지 말고, 자기가 부엌에 가서 커피도 다 갖고, 그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 옛날 같으면 하인을 시켜서 뭐좀 준비하고 뭐좀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분을 잘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취함 쿤 디비디 조용 칼 말죠. 기쁨과 슬픔을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 아바레. 이 아바레는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 아비다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바르는 자기 있는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 아바레라는 것을 우리가 후하게 하는 거, 후하게. 그 사람을 후하게 우리가 보낸다, 작별하다라는 거죠. 아비야우 일린. 그래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하라라는 겁니다. 프로푼디기 깊게 하라, 돈독히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라스타 세프텍트리아 파라그라프. 에사노 치암 에크자메니스 신 페라 세스 데만더이 이 펜사 쿠바자 비하바스 피로 주 비하바스 내말 프로게 내말 프로 게르 신단 피론 트라 몰타이 비보이 엔나 에테나 비보 이 펜사 쿠바자 비파라스 그란단 스토도 주위 이 테나스 맨손 케라 말프레난 케로 비 펜사스 코바요 비 아키리스 이온 주위 아키리스 맨 바리타드 데지로 플레노반 페로로 비 펜사스 코바요 비 하바스 이온 포본 주위 하바스 스피찬 포본 토르
liberigi de naschio cae morto, pento cae iro. Vi pensas, quaia vi havas aspiron, ĉu vi havas sufiĉan kapablon por mastrumi unu bohemon de la dek direktoj. Vi pensas, quaia vi estas pura, ĉu vi havas sufiĉan puran menson por purigi la landon de la dek direktoj. 여기 우리 마지막에 이장에 대산 종사님께서도 평생을 그냥 여섯 가지 질문으로 자기를 살폈다라는 게 이 원불교 내연 교도들이 이분을 그냥 아주 그냥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그냥 큰 깨침을 얻으신 분으로 받들고 있는데 이 대산 종사님은 항상 그냥 이 여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위 펜사스, 여기 비는 대산 종사님, 이분을 말하는 게 자기 자신에 이게 너가 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영생을 통해서 엔나 에테르나 비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트라 물타이 비보이 그 영원한 생명 중에서도 또 사람 몸을 받아서 또 태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동안 이 내 말 프로그레싱단 즉 퇴보하는 거죠. 이 프로그레시는 이 발전하는 거고 말 프로그레시 내 말 프로그레싱단 이건 그냥 한자로 하면 불태전이라는 말이에요. 불태전.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큰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너가 그 큰 공부를 해갖고 너의 마음이 저 허공과 같으냐라는 겁니다. 테나스 맨성 기에 그 허공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바저 위 아키리스요.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너가 맨파리단 직접 자기가 만든 직접 내가 만든 여의보지를 얻었냐라는 겁니다. 이게 데지르 플레노마 페롤로가 지난번 수업에 나왔듯이 원을 이루는 진주죠, 진주. 이게 여의보지예요, 여의보지. 이렇게 여의보지만 가지면 세상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남이 해준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여의보지를 가져 얻었느냐,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바저 니 하바스 이은 법은 뭔가 그냥 너가 능력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 정말 너가 생사를 해탈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냐 생사를 해탈할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가졌냐라는 그런 겁니다. 생사 해탈이 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사 해탈 그리고 외노카 이로 가는 거와 오는 것 그죠? 생사 거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위 펜사스키 그바저 위하가서 아스피로 아스피로는 그란다 대지로입니다. 이게 포부예요. 포부 포부 열망 미하바스 그란다 아스피론 알 에스페란토 나는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그냥 정말로 큰 열망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우노헤이모 델라 데크 디렉토이 이건 시방 세계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리고 북서남동 이렇게 해갖고 사방 상하 하늘과 땅 이걸 갖다가 한 집안을 본다. 그 한 집을 내가 살림을 할 정도로 능력을 가졌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기 그냥 한 집만 그냥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것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소유가 되면 그렇다. 법정선임처럼 무소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를 그냥 자기 그냥
재산이 이 무소유가 제일 부자라. 무소유 한 사람이 제일 큰 부자예요. 세상을 전부 다 그냥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더라도 남한테 있으면 그게 내 것이 된다라는 그거에 이 마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에스페란토를 좀 못하더라도 남이 잘하면 그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해주잖아. 어?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잘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 물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자, 그런 것을 자기도 잘해야죠. 그러면 또 남이 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은 잘 못하지만, 아, 저 사람이 잘하니까 또 나도 잘한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평화가 절로 되네.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부라. 내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이 시방 세계 나라나 여기, 불이길 나라도 이 시방의 나라를, 국토를 정화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내가 가졌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 이렇게 여러분, 뭐죠, 18차례네? 18차례. 네, 그렇게 고생 같이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공부하고 그렇게 주만 됐는데. 선생님도 오늘 읽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소태산 대종사님, 그다음에 정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 이세 분은 원불교에서 그냥 원불교 역사가 그냥 천년 만년 가더라도 이세 분은 그냥 영원히 갈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된다. 핵심이 마음을 공부를 잘해야 그게 되는데, 이 대충 보통 사람은 마음이 있다는 생각도 잘안 해. 이 세상 살면서. 이게 이 세상 살면서 안 하는데 그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그 뒤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이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교통 그 신호등 보세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저거잖아. 그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그냥 탁 보면서 그걸 잘 보고 관찰해 가야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무턱대고 가다가 어떻게 된다? 되는 거예요. 그때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그걸 살피듯이 우리 마음을 잘 살핀다. 이건 뭘로 된다? 마음 공부로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예요? 이해 속에 은이 있고 그은 속에 해가 있다라는 은또 이게 쉽게 말하면 불행과 행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불행과 행복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어낸 거예요. 그게 원래 자리는 불행과 그냥 행복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자꾸 그냥 그 불행과 행복을 이 대립시켜 갖고 그냥 불행이 있다 행복이 있다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 속에도 뭐가 있다? 응?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그 찾은 행복을 얻도록 계속 노력을 해간다. 행복 속에도 불행이 싹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또 이렇게 또 자주 나오는 말이 뭐 있어요? 또 나오는 말이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좋은 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내가 했다 그러면 자꾸 그냥 그 생각나잖아. 나는 너한테 그냥 이렇게 해줬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결혼식이나 뭐할때 그냥 받는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 뭐지? 그 축의금 명부 같은 것도. 아, 물론 받는 사람은 있어야지. 받는 사람은 또 받아야 되니까. 주는 사람은 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된다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사는 지혜다라는 그런 겁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 짧은 내용이고 제가 이걸 선택한 것은 좀 비교적 쉽다고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또 몇몇 단어는 되게 또 어려우네. 어렵고 여러분 무루지 같은 거 무유법 같은 거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예,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아 이제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뭐 한다는 걸좀 이제 감은 좀 오십니까? 그죠?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불교 가르치는 게. 원불교 가르치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거잖아. 마음 진짜 하나만 탁 열면 알아버리면 그냥 그렇게 된다. 이게 또 하면 또 너무 그게 또 이게 또 속박이 된다고 자꾸 마음 공부하다 보면 그걸 이제 넘어야지. 그 마음 공부라는 그 속박을 또 벗어나야 되는데 실력도 없는 제가 그냥 여기 교무님도 계시고 또 저보다 이 뭐죠 이제 그런 거 보려고 그러나 이 입교한 것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 정통님들 여러 분 계시고 그냥 그런데 그냥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꼴이 돼서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자 어지간에 이곳으로서 1차 공부는 끝내고 또 계속하자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쉬시면 좋겠다. 제가 쉬시면 좋겠다. 게 제가 밀린 일이 몇 가지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 40분 하지만 이게 보니까 그냥 하루니까 밀린 일도 있고 해서 또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해준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좀 마치고 그렇게 한 후에 또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이웃으로 할지 또 어떤 걸 정할지 가급적이면 우리 그 일반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할지는 제가 약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경전 중에 제일 핵심 경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금강경 같은 경우는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원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거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말 아무리 봐봐요. 어려워요. 우리 그 보세요. 어렵다고 주어도 명확하지 않고 목적어도 명확하지 않고 동사도 이 상 하나 놔두도 이 서로 상자 이 상 하나 놔두고도 그냥 어떨 때 이런 뜻이고 저럴 때 저런 뜻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말은 그렇게 불분명해. 저도 번역하면서 그게 이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좀 더 한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그런 이제 구상을 가지고 새해에 이제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오늘까지 거의 뭐 하루에 한 20여 명분을 같이 모여서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일단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도 하실 얘기 있으면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메인 카메라를 끄고 오겠습니다.